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이번 주는 유례 없는 진로의 태풍으로 온 국민을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태풍이 지나는 동안 제주 지역은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동쪽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었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했던 9일부터 10일 사이 누적 강수량을 보면요. 한라산 남벽이 286mm, 삼각봉이 250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또 동쪽 지역인 성산, 수산이 145.5mm, 또 동부 중산간 지역인 송당이 136.5mm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제주시는 2.2mm, 서귀포시는 9mm에 그쳤고 또 서부 지역인 고산은 강수량이 1.7mm에 그쳐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바람의 강도는 또 달랐는데요. 고산이 어제 새벽 최대 풍속이 초속 22m를 기록하면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또 시설물 피해가 일부 있었던 동부 지역은 월정에서 초속 13.7m, 구좌는 초속 12.5m, 성산은 초속 10.7m를 기록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오늘 북한 지역에서 열대 저압부로 소멸됐는데요. 제주 지역은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기예보를 보면요. 우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없고요. 그리고 18일쯤에는 제7호 태풍 란의 서쪽에서 기압골이 유입되면서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이 비의 시점은 앞뒤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제7호 태풍 란은 일본 도쿄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 속에 아침 기온은 24에서 26도, 낮 기온은 29에서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해상의 물결은 0.5에서 1m 높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